특권 아닌가요? 한국만 와준다면 바로 드릴게요. 최근 이집트에서 세계 최초로 진행된 에어쇼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각국의 내로라 하는 파일럿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도 역시 이집트의 강력한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대한민국만 초대받은 것이었죠. 행사에 초청받지 못한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한국은 비리로 참가했냐? 라며 한국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한국팀이 등장하자 모든 관중은 충격에 빠졌고 코리아 원더풀을 외치며 기립박수를 쳤다고 하는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오래된 건축물인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약 4,5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며 유일하게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대 불가사의이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와 유네스코는 관광객보다 피라미드를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여기고 여러 깐깐한 조약으로 피라미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9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영화로 꼽힌 트랜스포머 2 촬영팀이 피라미드의 촬영 허가를 받는 데만 1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피라미드 주변에서 아주 간단한 촬영을 하는데도 심사가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악명높죠. 이런 철통방어를 뚫고 세계 최초로 피라미드를 접수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피라미드의 선택을 받은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은 블랙이글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제1의 군사강국인 이집트가 외국 공군 특수비행팀에게 피라미드를 내어준 것은 한국의 블랙이글스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에어쇼가 시작하기 전 선택받지 못한 여러 국가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신의 눈초리를 보냈다는데요. 에어쇼가 시작하자 이들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피라미드 에어쇼는 태극기와 이집트 국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퍼포먼스로 시작했는데 블랙이글스는 붉은색과 푸른색 연기를 내뿜으며 30여 분 동안 고개 비행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블랙이글스가 하늘에 태극 무늬를 만들자 관중들은 모두 코리아를 외치며 환호했는데요. 에어쇼 내내 블랙이글스 원더풀, 코리아 원더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에어쇼에서 선보인 레인폴 기동과 웨지 브레이크 기동은 모두 고난도 기술로 아무리 우수한 실력을 갖춘 조종사라고 해도 성공 확률이 낮은데요. 조종사와 관객 그리고 피라미드의 생명이 걸려있는 위험성 높은 이 기술을 블랙이글스에만 허락해주었다고 하죠. 이번 에어쇼를 본 외신들은 왜 한국만 초청받았는지 알겠다라며 블랙이글스의 실력을 인정했는데요. 이와 함께 블랙이글스가 사용한 T-50 항공기도 관심이 쏠렸다고 합니다. T-50 항공기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인데 다른 국가들보다 늦게 개발한 탓에 오랫동안 제대로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홍보해도 기술만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승부를 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자 한국은 특별한 재능을 더한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렇게 블랙이글스가 탄생하게 되었고 화려한 활동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이죠. 이번에도 블랙이글스의 활약 덕분에 한국은 방위산업에서 큰 성과를 얻었고 앞으로도 한국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집트 정부는 중국과 이탈리아보다 한국의 전투기가 이집트의 전투기와 호환성이 높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라며 한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싶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집트가 자청해서 피라미드를 내주고 끊임없이 러브콜을 부를 정도이니 앞으로 얼마나 높은 위상을 한국이 얻게 될지 감도 안 잡히네요. 방위산업에서의 한국의 명성을 이렇게나 올린 블랙이글스는 최근 2관왕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블랙이글스는 영국의 리아트 에어쇼에 참여했습니다. 리아트 에어쇼는 세계 최대의 군사 에어쇼로 17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릴 정도로 명성이 높은데요. 블랙이글스는 이번이 두 번째 참가라고 합니다. 블랙이글스가 처음 리아트 에어쇼의 모습을 드러낸 건 10년 전인 2012년인데요. 등장하자마자 모두를 열광하게 만들어 첫 대회에서 2관왕을 수상했었습니다. 10년 만에 참가한 터라 긴장했을 법도 한데요. 여기서 블랙이글스는 T-50과 함께 태극기동과 웨지롤 등을 선보여 많은 관중을 매료시키고 영국의 레드에로스와 우정비행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랙이글스는 수준 높은 고개비행으로 세계인을 홀리면서 또 한 번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넘어주었죠. 이를 관람한 영국 현지 교민은 한국군의 위상이 이렇게나 높아진 줄 몰랐다라며 감동했고, 각국의 군대 마니아들은 정말 놀라웠다. 한국의 블랙 이글스가 이번 에어쇼의 주역이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영국 리아트 에어쇼의 영광이 사라지기도 전에 한국 공군은 폴란드에서 잭팟까지 터뜨리게 되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본 폴란드가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주요 협력국으로 한국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지난 7월 폴란드는 무조건 진행이라는 강제력을 가진 기본 협정을 한국과 체결하게 되는데요. 무려 20조 원이나 되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매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무기 체계가 가장 적합했다 라며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이 이 계약을 빠르게 성사시킨 이유라고 밝혔는데요. 2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협정에 이어 비행학교 설립까지 한국항공 우주산업에 요청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맡게 된 한국은 방위산업에서 그야말로 잭팟을 터뜨리게 된 것이죠. 폴란드가 한국의 도움을 받는다는 뉴스를 본 해외 네티즌은 폴란드는 몇 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폴란드와 한국이 좋은 관계를 맺는 걸 보니 반갑습니다. 두 민족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며 폴란드의 선택을 반겼는데요. 별로 놀랍지는 않아 이미 한국은 군사 장비와 무기를 세계로 수출하는 몇 안 되는 군사 강국 중 하나인 걸 라며 한국의 방위산업 능력치를 높게 평가한 해외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신뢰와 빠른 판단력이 필요했을 텐데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한국을 선택하자 여러 유럽 국가가 한국을 다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을 제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폴란드가 도움을 청한 곳이 한국이라니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죠. 한국도 유럽으로의 수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목표 달성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쟁이 발발한 지 80년도 채 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핵무기도 없이 세계 방위산업에서 높은 명성을 얻게 될 날이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K-POP에서 시작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한류에 방위산업 카테고리까지 확장되면 명실상부한 강대국 대한민국이 될 텐데요. 약점을 기회로 만들며 세계 최고의 자리에 안착한 한국,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